매트리스 제작 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스프링 작업이다. 침대에 탄력을 주는 스프링은 강도가 높고 탄성이 좋은 강선으로 만드는데, 강선은 강철로 된 선을 말한다. 800kg요. 800kg? 네. 매트리스가 몇 개나 나와요? 이제 종류 따라 나름인데, 이제 1인용 치고는 한 80개 정도. 80개? 네, 1인용. 강선을 둥글게 만들어 열에 맞춰 엮은 것을 본넬 스프링이라고 한다. 본넬 스프링은 탄력이 강하고 수명도 길어서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우리나라 침대 역사가 반백년을 넘어서고 침대 보급률이 70%를 웃도는 동안 스프링의 모양도 계속 발전해왔다. 하지만 사람이 하던 일을 인건비와 인력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서서히 기계에 넘겨줘야 했다. 그래도 기계가 결코 대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기계가 완벽하다 하지만 그보다 한 수 위가 사람이다. 기계가 실수한 불량품을 매의 눈으로 잡아내는 작업자. 아주 작은 오차라도 생기면 기계는 작동을 멈추기 때문에 완벽한 스프링을 만들기 위해 늘 신경은 바짝 곤두서 있다. 스프링 곡선의 모양, 크기, 회전수, 작은 흠집. 어떤 하나라도 완벽하지 않으면 잠자리의 안락함은 보장할 수 없다. 그렇기에 스프링을 다루는 일은 치열한 머리싸움이다. 0.01mm, 2mm 차이에서 잘 나오고 안 나오고 차이가 무지 커요. 이거 되게 예민한 기계, 여기서 이게 통해서 제일 예민한 기계. 공장 근처의 다른 작업자. 기계로 스프링을 모두 제조하기엔 한계가 있기에 아직도 사람의 손을 빌려 스프링 작업을 하는 곳이다. 하루에 필요한 물량을 맞추느라 이곳의 기계도 부지런히 돌아간다. 일단 스프링을 만드는 작업까지는 여기서도 동일하다. 이제부터는 사람의 손이 필요한 작업만 남았다. 기계에서 나온 스프링은 단순히 모양뿐만 아니라 탄성 또한 달라진다. 만져봐도 돼요? 아우 뜨거워요. 이쪽으로 만져요. 이쪽으로. 이거 시원해요. 여기 열쇠에서 나오는 거니까. 네. 여기 이건 못 만져요. 뜨거워서. 그렇죠. 아우 그러면 380도라니까. 열쇠를 안 하면 탄력이 그냥 주중으로 안 해요. 그래서 열쇠를 해가지고 탄력이 있게. 한번 모양이 잡힌 스프링을 다시 한번 열처리 기계를 통해 고온에 순식간에 노출시킨다. 열처리 과정은 탄성과 내구성을 증가시키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열처리 직후의 쇠는 작업장을 달굴 만큼 뜨겁다. 맨살에 닿았다가는 그대로 흉기로 돌변할 수 있다. 장갑 두 켤레를 겹쳐 끼고 조심해서 다뤄도 물집이 잡히고 화상을 입기 쉽상이다. 그냥 커요. 그냥 막 침대 쪼가 남으니까 자꾸만 망치면 그냥 되어버려요. 열처리 과정 후 어느 정도 식힌 스프링은 온전히 사람 손에 맡겨진다. 지금은 대부분 기계가 하는 일을 이곳에선 아직도 사람이 하고 있다. 기계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스프링을 한 줄씩 끼우는 작업이다. 이렇게 스프링을 끼워 매트리스의 뼈대를 완성한다. 엮는 거 엮는 거 일단. 엮는 거 엮는 거죠. 엮는 거. 핀 같은 경우 390개 들어가죠. 390개. 싱글은? 싱글 260개. 매트리스 하나를 만들려면 적게는 260번, 많게는 390번 손이 가야 비로소 한 개가 완성되는 것이다.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하루 200개의 매트리스를 만들려면 자그만치 스프링 5만 개를 끼워야 한다. 게다가 빠르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빠른 손놀림으로 똑같은 방향, 정확한 위치에 끼우는 게 핵심이다. 뭘 보는 거예요?
야, 여기. 네. 여기랑 여기랑 딱 아, 위아래가. 딱 봐야 되는데, 이거 잘못 끼면 이렇게만 계속 얘가 빠져버려. 계속 보는 거예요. 저 위에 아래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위아래를 계속 살피되, 절대 손이 느려선 안 된다. 정확함과 신속함. 마치 요리사가 보지 않고 칼질을 하듯 스프링을 엮는 일도 마찬가지다. 기계의 미흡한 부분까지 잡아내는 일도 그의 몫이다. 바쁘게 스프링을 엮는 사이에도 계속 무언가를 골라낸다. 물량. 물량? 네, 제품의 물량인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 잠시만요. 어, 이렇게 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 예. 가끔 이런 게 나와요. 아, 여기 매트리스 완성시키면 만약에 이런 게 조립품에 들어가면요. 네. 이게 매트리스 위로 이렇게 빠져 나와요. 아, 이렇게 이렇게.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이 다치겠죠. 네. 이런 거는 가끔 나오니까 빼줘야 돼요. 그건 스프링을 만들 때 잘못된 거예요? 예. 저기서 나와야 되는데 원래 기계가 인식을 해주는데 가끔 못 해주는 게 있어요. 그런 걸 항상 빼줘야 돼. 제대로 모양이 안 잡혔거나 끝부분이 날카롭거나 매듭이 엉성한 것까지 사소한 흠집이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게 허술하게 넘길 수 없다. 처음 이 일을 시작한 17년 전에는 모든 게 힘들게만 느껴졌다. 수만 번씩 반복되는 고된 노동은 하루에도 몇 번씩 주저앉게 만들었다. 하지만 날카롭기만 한 쇠가 자신의 손을 거쳐 부드러운 잠자리로 변한다는 매력이 그를 여태껏 붙들었는지도 모른다.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작업자의 손에서 견고하고 완벽한 뼈대가 탄생했다. 260개 빼는데 한 2분 좀 안 되게 걸렸다. 킹 같은 거는요? 3분 잡아요. 3분. 3분. 하루 종일 구부정한 자세로 손목을 무려 5만 번 가까이 써야 하는 이 일은 온몸에 혹독한 흔적을 남겼다. 등은 굽고 시끄러운 기계 소음에 한쪽 청력을 잃어버렸다. 하지만 그에겐 통증을 참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맨 처음에 이거 일할 때는 팔을 못 쓰겠어. 염증이 생기. 어떻게 해서 사셨어요? 먹고 살라. 네, 다 가족 같은 분위기라. 내가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다 같이 하는 거죠. 가족.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한 일. 그 책임감이 그토록 힘든 상황에서도 두 다리로 버티고 설 힘을 주었다. 스프링 엮는 작업이 끝나면 스프링 가장자리를 고정해야 한다. 스프링과 테두리가 닿는 곳마다 클립을 박아서 매트리스 형태를 완성한다. 20kg 정도 되는 매트리스를 뒤집어가며 양면에 작업을 해야 하는데 싱글 사이즈 하나에 150번 정도 클립을 박는다. 안 되면 이 상태에서는 찍으면 매트가 힘이 없지, 탄력성이. 이거 딱 받쳐주니까 사람들이 주로 걸터앉는 매트리스 가장자리의 꺼짐을 방지하고 탄력성을 유지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작업이다. 마치 기계를 방불케 하는 속도로 클립 작업을 하는 작업자. 한쪽 면을 박는데 30초도 채 걸리지 않는다. 엄청 빨리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내가 제일 빨리 하는 것 같아요. 이만큼 숙련되기까지 20년이라는 시간을 매트리스 만드는 데 바쳤다. 가장이라는 삶의 무게는
강철 매트리스만큼이나 무거웠지만 힘들다고 내려놓을 순 없었다. 어깨를 짓누르는 부담이기도 했지만 등을 다독여주는 위로가 되기도 했던 가족은 삶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 클립 작업을 하던 그가 뭔가를 발견했다. 정신없이 이루어지는 작업 속에서도 예리한 눈길로 분량을 잡는다. 미리 손을 쓰지 않으면 매트리스의 수명이 단축되거나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다. 빠져있던 작은 스프링을 손으로 말끔하게 연결한다.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또 실수할 때가 있어. 기계도 힘들 때가 있다고. 보이신 거예요? 보입니까? 클립 작업까지 끝내면 스프링을 만드는 작업은 모두 마무리된다. 이곳에서만 하루 생산량이 200개 정도. 그 말은 곧 이렇게 뒤집고 들고 나르는 일을 하루에 200번 반복한다는 뜻이다. 가득 쌓여있는 매트리스 스프링은 오늘 하루도 분주히 움직인 작업자들의 노고를 말해준다. 15kg, 큰 거는 한 20kg 이상 넘어가고. 그럼 하루에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얼마나 돼요? 중노동이라고 중노동. 온몸으로 일하며 흘린 땀방울이는 그 무엇으로도 느낄 수 없는 값진 보람이 어려있기에 아무리 힘들어도 이곳을 떠날 수 없다. 그렇게 또 하루를 값지게 살아낸다. 누군가는 가정을 꾸렸고, 누군가는 자식을 출가시켰고, 어느덧 환갑을 넘기기도 했다. 잠깐 숨을 돌리는 시간. 요란하던 기계도 잠시 열기를 식힌다. 이들은 20년 가까이 손발을 맞춰온 사이다. 기계 잠깐 멈추니까 되게 조용하네요. 그렇죠. 귀가 얼얼한데요? 왜 얼얼해요? 멍한데요? 뭘 몰라. 나 전혀 몰라. 뭐 이제 이것만 가지고 그냥 청춘을 다 맞췄으니까 귀가 멍멍해지네. 그리고 이러면 대화가 되니까 나. 제 목소리 들리세요? 다 들리잖아. 그들이 청춘을 바친 작업장 한켠에는 시커먼 장갑들이 가득 쌓여 있다. 거친 작업 현장에서 반나절도 못 가 구멍이 나서 버려진 장갑들이다. 장갑이요? 다 뜯어지고 기름이 너무 많이 묻어서 하루에 한 걸레 정도는 이제 다 뜯어지면 갈아껴요. 빵꾸가 나요. 그냥 손가락이 나와요. 날카로운 쇠를 다루다 보니 손이 상할 리가 없다. 두 겹씩 겹쳐 낀 장갑이 무색하게 뜨거운 쇠를 만지고 무거운 스프링을 들다 보면 어느새 손마디에 변형이 온다. 이 거친 손은 열심히 산 지난날의 증거다. 이게 내 직업인 걸 뭐 내 직업으로 하는 거니까 그게 또 그렇게 힘들다. 그런 거 힘들다고만 생각하면 일 못해요. 한 100만 대가 넘었으니까 이제 재미는 나지. 평생 손이 닳도록 만든 매트리스 위에서 사람들은 하루의 피로를 풀고 내일의 단꿈을 꾸며 편안한 잠을 청했을 것이다. 그보다 더한 보람이 어디 있을까. 그 보람에 기대어 오늘도 힘든 하루를 견딘다.